치아 교정기 분명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착용해야 하는 치과 용품인데 자가 용품이 넘쳐납니다. 치과 치료보다 싸고 간편해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부작용으로 치료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 박한솔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. 입에 물고 자면 수면 이갈이를 막아준다는 마우스 필스는 물론 만 원도 안 되는 노인용 틀니와 치아 교정기, 운동용 마우스 필스까지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자가 치과 용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구매해서 처음에 해봤었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 진료비 부담 등으로 병원을 안 가고 스스로 치료하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데 재료를 공동 구매해 제작하는 온라인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치아본을 떠 제작 착용해야 해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. 한 2, 3일 정도 통역하고 사용을 했어요. 자고 났을 때 이빨이 안 마무리해요. 온라인으로 2만 원대에 구입한 수면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입니다. 6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로 말랑하게 만든 뒤 입안에 넣는 방식이다 보니 온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자칫 잇몸괴사나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오남용이 반복되면 잇몸이 상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잘 맞지 않는 슬리를 쓰다 보면 점막이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침투돼서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 주체도 불분명합니다. 의료기기는 소각자나 그 시약처입니다. 공산품이라면 우리 건 아닌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. 이렇다 보니 정확한 피해 집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. 커져가는 자가 치과용품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소비자 탐사대 박한솔입니다.